안녕하세요. 산책꾼입니다. 오늘도 가까운 야산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행 올라가는 길 무덤 옆에 보니까 날이 따뜻해서인지 봄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솜방망이 풀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생화들이 많이 필 시기네요. 자, 오늘도 난초 산행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산하자마자 언덕에 보니까 조복년처럼 무리든 진화가 하나 보입니다. 모초근 짐승들이 뜯어먹고 흔적도 없고 입 끝에 조복년처럼 물이 살짝 들었네요. 노랗게 물은 잘 들었습니다. 계란을 했습니다. 기부 쪽에도 보니까 반이 살짝 들어있네요. 시초인데 작년에 꽃대를 달았는데 누가 뽑았던지 알 수가 없네요. 온 산에 진달래가 막 피어났네요. 줄란도 같이 딱 피어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태풍급의 강풍이 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조용한 편입니다. 햇살을 받아서 진달래가 좀 탈색이 돼도 참 곱게 피었네요. 오늘은 생각보다 남꽃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이곳저곳 다닐만 하네요.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롱수반이 한쪽 보이네요. 어떤 졸란건 모르겠는데 인맥을 따라 수반은 제법 잘 들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돌무덤이 보입니다. 예전 이런 거를
애장이라 했는데 예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고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그냥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돌로 덮어서 묻었답니다. 돌로 안 덮으면 그 여우들이나 늑대들이 파먹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을 죽은 무덤을 애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로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뒷동산에도 이런 게 제법 많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한 3개, 지금 3개 정도 보이네요. 저 밑에도 있고 저 밑에도 하나 있고. 근래는 좀 보기 힘들었는데 주로 돌밭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돌밭에 올 이유가 없는데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애장이 보입니다. 여기 다 놓이네요. 오늘은 꽃을 많이 못 봤습니다. 자, 이제 하산하는 길에 잠시 이쪽으로 내려와 봤는데 계속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양지꽃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이런 기슭이나 언덕에 이렇게 쭉 지금 한참 피어 있습니다. 예쁘죠? 꽃이 조그만해서 예쁘장합니다. 길 옆 여기저기 뭐 비틀리네요. 오늘 선행도 뭐 별 수도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봄날도 거의 뭐 다 가는 상황 싶은데 부지런히 다니셔가지고 좋은 꽃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